감사합니다. 네, KB 제26 코스피죠. 1일차 경쟁률입니다. 약간 폭풍전야 같은, 네, 얼마 안 들어왔죠? 생각보다는. 네, 뭐 지켜보고 있는 듯하고, 다 휴가를 떠나서 그런지, 청약을 하겠죠? 현재 청약 건수가 네, 17,00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. 네, 균등은 36주고, 일반 경쟁률 9, 비례가 한18 정도 나왔고요. 네, 증거금은 224억 들어왔습니다. 얼마 안 들어왔죠? 상장일은 8월 10일이고, 대출 기간은 이틀이고, 공모주 수수료는 1,500원이고요. 수요 예측은 1,300 정도 나왔고, 최소 총액은 네, 10주입니다. 공모 규모 100억이고, 시가 총액은 한 110억 정도 되고, 공모가 2,000원 기준이고요. 청약 수량은 네, 4만 주 가능하고, 최대 네, 8천만 원이죠. 최종 예상입니다. 청약 종목이 다수 종목이 다 겹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, 지켜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, 사실상. 네, 일단 청약 건수가 6만 건 정도 들어오면 균등 10주 되고요. 10만 건 들어오면 균등은 한 6주 정도 될 겁니다. 제가 봤을 때는 한 10주 6만 건 정도 이 정도에 들어오지 않을까 네, 싶어지고요. 증거금은 한 6주, 지난번에 마지막 스펙이 위안타가 한 2천억 정도 들어왔었죠. 네, 그보다는 당연히 많이 들어올 테고, 한 6천억 들어온다 그러면 비례한주는 96만 원. 네, 1.2조가 들어오면 비례한주는 네, 2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. 8천만 원, 네, 4만 주 청약했을 때, 증거금이 6천억 들어왔을 때는 한 20만 원 정도 배정이 될 테고, 1.2조 들어왔을 때는 10만 원 정도 배정이 되겠죠. 안 가면은 마이너스 통장이나 뭐 은행 이자를 못 받기 때문에 네, 손실이고요, 사실상. 네,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. 내일 경쟁률을 보고 청약할 거고요. 혹시나 많이 배정을 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비례를 할 거고, 많이 배정이 안 된다 그러면은 네, 1일 2일 청약하는 네, 종목들을 청약을 해야겠죠. 적타마한타의 기준은 네, 6천억보다는 적게 들어와야 될 테고 뭐 4천억보다는 많이 들어오겠죠. 네. 하여간 내일 15시 이후에 네, 판단하고 네, 청약을 할 겁니다. 균등은 당연히 다할 거고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